안녕하세요, 펄입니다. 고스터 1주년도 끝나가지고 굉장히 뭔가 메인이 휑하네요. 이번 패치로 로테이션이라는 게 생겼어요. 이게 고스트 없는 사람들도 한번 사용할 수 있게끔 생긴 제도 같은데, 저 같은 경우는 다 고스트가 있어서 이건 뭐 딱히 의미가 없고, 오늘 새로 나온 하체 고스트 두 마리가 있죠. 하나는 스큐제브하고 또 하나 호문신이 생긴 것 봐. 왜 이렇게 못생겼냐. 어우, 뭔가 되게 작으면서 두억신이 느낌도 확 나가지고 느낌이 굉장히 묘하네요. 여기 그리고 도깨비 탈도 있고. 근데 생각외로 두억신이가 마나가 10인데 얘네 둘이 합체해가지고 마나가 6이라서 굉장히 저렴하기는 한데, 셀지 안 셀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스큐제브 같은 경우는 스큐트랑 바알제브 합체한 거죠. 둘 다 나는 벌레라서 이렇게 합체하니까 뭔가 새로운 벌레가 생긴 느낌이랄까? 먼저 오늘은 호문신이가 제일 궁금하니까 호문신이부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1회 뽑았다가 무지개볼에 하나 남긴 했는데 뭐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코인 300에 아 역시 인기가 굉장히 많아. 바로 뽑혔네. 자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 나와라. 야 뭐야, 벌써 40개씩 뽑히는데? 순식간에 호문신이가 순식간에 뽑히겠다 또. 오 387개 남았어 벌써. 뭐야 이거 말이 돼? 무슨 뽑기 3번 눌렀는데 다 뽑히냐? 인기 왜 이렇게 많아? 어? 다들 호문신이 기다렸나? 야 이거 이러니까 더 뽑고 싶잖아. 나와라. 야 벌써 1개 남았어. 이거 오늘 뽑기 너무 힘들겠는데? 잘못하다가는 이거 교환으로 뽑겠다. 자, 235. 나라, 나라, 나라. 저 한 개 내 거야. 내 거라고. 자, 보라색 캡슐도 3개 남았으니까. 자, 205. 자, 지금 150. 왜냐면 너무 빨라요. 나라! 안 났다. 이거 뽑혔을 것 같은데? 뽑혔을 것 같아, 왠지. 어? 안 뽑혔나? 아, 뽑혔다, 뽑혔어. 이런.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노란색. 아, 진짜, 제발. 하나씩 또 계속 해보고. 하나. 제발. 계속해서. 아까보다는 조금 잔잔해졌네. 아까 전에 되게 빨랐는데 지금 뽑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. 나라. 보라색 6개 많이 남았다. 305. 파란색. 274? 아, 또 칩해야 되나, 이거? 오우, 너무 빠른데? 아마 이 다음이 100 되려나? 한 번 더 해보자. 157. 지금 해야겠다. 이거, 아, 너무 힘들다, 이거. 나라! 보라색이다, 일단. 보석 나와라, 보석. 아, 지피. 뽑혔어. 야, 오늘 진짜 눈치싸움 못하겠다. 빨라. 또 한 개씩. 벌써 63회 뽑았네요. 야, 오늘은 그냥 교환으로 뽑겠다. 오, 듀얼. 뭔가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? 354, 두 개. 와, 벌써 뽑혔어? 너무 빠른데? 뭐야, 또 328? 304. 보라색 8개. 278.
247. 아, 또 뽑혔어? 아닌가? 버그인가? 아, 버그 같기도 하고. 자, 189. 그냥 10회 할게요. 너무 빨라. 나왔나? 안 나왔는데? 안 났다. 바로 연달아 날아. 아, 또 안 났어. 이거 남 좋은 꼴만 해주잖아. 아, 이런. 와, 뭐야, 호무신이 왜 이렇게 인기 많아. 너무 많은데. 95. 지금 교환이 95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그냥 교환으로 뽑겠다 이거. 두 개. 야, 사람들이 진짜 호무신처럼 큰 거 한 방을 노리고 있네. 아, 제발. 지금 교환 100이에요. 와, 또 뽑혔어? 아니겠지? 일단 50 더 채우면 되는데. 아, 주혈 좋고. 288. 269. 아, 이제 나와라 좀. 와, 한 개 남았어. 오, 보라색 주얼 하이퍼다. 하이퍼 나라. 아, 안 나오네. 와, 보라색 다 뽑혔어. 노란색. 오케이. 아, 이건 진짜 뽑혔다 이거. 어, 아닌가? 이렇게 낚시가 심해. 어? 보라색 볼 없는데. 어, 고왕 나왔어요. 아, 이거 그거네. 이번 통에서 나온 거예요, 보라색. 오, 보라색 또 나왔어. 왜 이렇게 하이퍼만 나와? 어? 보석 나와야 되는데. 야, 근데 보석 되게 잘 나온다, 갑자기. 파란색. 일단 보라색은 골고루 다 뽑았는데 보석만 안 나왔어 지금. 아, 교환. 아, 교환으로 뽑을 것 같은데. 387. 노란색. 제발. 뚝. 366. 355. 노란색. 오케이. 보석. 파란색. 제발. 어, 나왔다. 야, 한 개로 드디어 뽑았네요, 호무신이. 와, 드디어 뽑았다. 우편으로 가서 바로 받아주고. 일단 호무신이 레벨 1 기준으로 공격력이 32고 체력이 610. 얘는 방어형이라서 체력이 상당히 높고요. 그 다음에 공격속도는 2고 사거리도 2. 이동속도는 보통이네요. 특성은 공격시 10% 확률로 큰 거 한 방. 네, 이 큰 거 한 방이 적의 전체 체력의 50%만큼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. 그러면 한번 랩업 좀 시켜볼까요? 얘는 체력이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은데. 한번 업할 때마다 체력이 31? 많이 오르네. 어, 그러면 거의 체력이 1000 넘을 것 같은데. 보자. 근데 대신 공격력이 상당히 낮다. 엄청나진데? 이거를 업해봐야 얘 공격력이 한 60에서 70으로 끝날 것 같은데. 한번 계속 해보죠. 어, 뭐야, 계정 레벨 60. 그 다음 57, 59 공격력 60. 아, 그 다음에 체력은 1159네요 와, 일단 뭐냐? 레벨 19 찍으니까 전체 체력의 95%,
그러면 만약에 만렙을 시키면은 100%일 것 같은데, 100% 아니면 뭐 98% 정도 이 상태로 한번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먼저 써보기 전에 전투 영상 한번 보죠. 아, 생긴 것 봐. 되게 쪼매만한데. 오, 이게 방금 큰 관방, 이게 일반 공격. 오, 아 그리고 얘가 때릴 때마다 눈이 흔들려. 어, 무서워. 좀 무섭긴 하다. 오케이 오케이.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요. 호무신이의 그 큰 거 한 방이 대체 얼마나 세길래 큰지. 95%의 확률이니까. 와 근데 너무 귀엽다. 아 뭔가 귀여우면서 무서워. 자 지금 소환해주고, 그 다음에 감염기가 6만나로 넣어먹었거든요. 어? 뭐야? 어? 야 이거 뭔데? 아니 한방 맞지? 우와 대박인데? 어, 제가 잘못 본거 아니죠? 와 재밌네 이 캐릭터. 우와 얘 잘하면은 진짜 재밌는 덱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키가 원래 두억신이가 상당히 키가 크잖아요. 근데 얘는 너무 조그매서 귀엽다. 되게 미니미니한데? 와 근데 묵직해. 뭔가 한방방 때릴 때마다 나쁘지 않아. 어? 오 좋아 좋아. 재밌어 재밌어. 벌써부터 상대방이 세뇌로 한번 호무신이 뺏었으면 좋겠다. 한번 맞아볼게. 뺏어라 뺏어. 뺏기도 전에 게임 끝날 것 같은데. 아이고 꽝 꽝. 와 근데 저 조그만 거에 소리가 막 꽝꽝 소리 나네. 오 그래 그래 그래. 아 근데 왜 호무신이 안 나와 또. 어? 아 잠깐만 왜 얘가 뺏겼냐 터뜨리면. 야 감염기 내자. 아 근데 호무신이 너무 안 나온다. 나와야지. 빡빡빡빡. 와 근데 아무튼 호무신 진짜 짱이다.